4세트 시작됐습니다. 12시에는 이재동 선수가, 6시에는 박성균 선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만감이 교차되고. 일단 이재동 선수는 카트리나 그리고 조디하기 좀 힘들다. 아, 테란이 좀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카트리나에서는 심리전을 동반한 한방 강력한 공격으로 승리를 따냈고, 조디학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박성균 선수는 일단 블루스톰이 껄끄러운 전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썸다운을 했는데 패배했어요. 네. 이번엔 박성균 하던 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박성균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정석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이냐, 예. 아니면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승부수?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0으로 이게 쓰죠. 예. 한 통을 안 끝난다라고. 예. 애정어린 예. 협박을 해주고 계십니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저기 크레파스 같거든요. 마치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예, 까만색 크레파스 먹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박성균 선수에겐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와, 신상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쓰지만 보면 좋을 겁니다. 자, 하지만 먹을 일이 안 생기길 바라겠죠. 네. 드론 정찰이 가네요. 예, 12드론 앞마당 하나는 앞마당 그리고 하나는 정찰. 이 정도 스타팅 포인트 걸렸으면은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은 박성균 선수 그냥 자신이 자랑하는 예, 그 중반 이후에 운영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배럭 같습니다. 배럭 앉은 건가요? 지금 배럭 서플 완성이 됐는데 지금 타이밍까지 앉은 노배락 더블? 그러네요. 자, 야, 업고 커맨 센터 위치로 가서 기초 공사 노배락 더블 커맨드. 야, 배짱이 굉장하네. 이게 스코어상으로 2대1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조디학에서 저그가 대테란전 박명수 선수처럼 구드론 내지는 구드론 바로 이런 걸로 테란 한번 콕 찌르고 경기 운영을 보여준 선수들도 몇 있었어요. 진짜 보통 강심장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박성균 선수가 보여주겠네요. 야, 이거 구드론 왔으면 경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 운영이 있었단 말이죠. 생더블. 야, 딱 보는 순간 이재동 네. 선수는 야, 몸배짱이야. 내가 그대로 뛰었으면 어떡하려고. 기싸움이 되니까 이게. 네. 오버로드 정찰이 또 가까운데 왔었으면 이런 선택 못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네, 오버로드 정찰이나 뭐 드론 정찰 이런 것들이 빨리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노베럭 더블을 시전을 했고 상대가 스포닝이 빠르지 않은 그러니까 선스포닝 체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막을만하면서 자원 위주로 경기를 네. 앞서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 그대로 들어맞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동 선수는 해체를 추가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출발이 박성균 선수가 좋은 겁니다. 거리도 멀고 예. 배럭도 없이 커맨드. 저글링에 별다른 피해만 있지 않으면 네. 확실히 노스포닉 3 해처리였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빌드에서 내가 앞섰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투배럭 쏠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 아직 이재동 선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관심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앞마당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드론 나오면 저 머린 나오면서 드론 예. 빠져나가고 상대가 구드론을 하면 정찰이 가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12 앞마당일 것이다. 너는 12 앞마당을 할 거야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대1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요. 상대방 변지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승이랑 예, 결승 진출자 예, 이런 선수는 역시 남다른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런 진행이면은 박성균 선수가 분명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출발입니다. 예. 3 베럭스까지 올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예, 베럭스도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앞마당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예. 여기는 지금 저글링 2기 뽑고 나머지 올드론이었습니다. 앞마당에 저글링은 또 나왔네요. 원 베럭 상태에서 뭐 아카데미 리파이너리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노베럭 더블 커맨드 보니까 노베럭 더블 커맨드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베럭스를 먼저 늘리고 있는 듯하고 여기서 베럭스가 좀 한 번 더 과감하게 늘어난다면 신혜승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운영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네.
자, 성큰 클론 하나 일단 지어놓고 있는 이재동 선수면서 레어택까지 올라갑니다. 예, 레어 눌러놓고 드론 충분히 뽑았거든요. 저글링에 뭐 자원을 쓸데없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저글링은 총 4기. 예, 나머지는 올 드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숨어가면서 본질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만 성큰 콜로니가 지어져 있죠. 네. S2 아직까지 하단에 와이어프렘 나인 보면서 죽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컴셋까지 달고 있는 박성균 선수도 SB가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베이. 네. 여기서 배럭스 한 번 더 늘어나나요? SB 가는데요? 배럭스 위치입니다. 포배럭입니다. 포배럭 위치. 불을 확 뿜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배럭스가 과감하게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진짜 박성균 선수는 이재동 맞춤 빌드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뮤탈리스크를 야, 5개? 다섯 개? 확실하게 진짜 예, 바이오닉 부대로 제압을 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예, 머릿수로 제압하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3배럭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였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은 머리 숫자 확보해놓고 압박을 가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보다는 이제 머릿수로 상대방을 인해 전술로 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하나 먹겠는데요? 예, 테크도 올리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뮤탈리스크는. 그런데 볼 것 같았는데 보질 못했어요. 드론의 향기를 맡은 듯이 예. 살짝 부딪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성균 선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 전병력으로 한번 성큰 네 개까지. 예. 여기 지금 당장 돌파는 좀 힘들고. 예. 전병력으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예,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잠시 후에 이제 뮤탈리스크 뜰 예정인데요. 네. 드론은 9시 스타팅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병력에 부담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뮤탈리스크는 뜨는 것은 뜨는 것인데 이 병력 앞쪽에 있는 병력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이재동 선수가 또 센터에 스캔. 방어하고 있는 테란 병력을 지나치지 않는 선수로 또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본진의 수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예, 바이오닉 병력들이 계속 압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 야, 3시죠? 네, 사실 예, 멀티는 8시죠, 쪽. 네. 거기 예. 거기도 SCB 하나 가 있습니다. 예, 저글링이 와서 또 거기 회방 놓고 있으면은 예. 잡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유닛 하나하나 잘 다루고 있어요. 위치 파악됐죠, 뮤탈리스크? 스치면 머린이 죽어요. 네. 위로 지나가만 가도 죽어요. 자, 터렛이나 이런 것들 없거든요?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병력은 멀리 나가 있고 아직 터렛 공사 되지 않고 있고 예, 압박 병력이 좀 있어요, 그래도. 예, 예. 그리고 압박하죠, 압박. 멀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상대가 좀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압박 들어갑니다! 쳐지고 짜리 시간도 가고 들어가고 있는 박성현 선수 과연 이거 뮤탈리스크 돌아오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돌아왔어. 막히는 분위기.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예, 뮤탈리스크가 한 방 딱 맞아내고 그런데, 예, 후속타가. 그런데 이건 뭐랄까요, 박성균 선수도 막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공격이에요. 예, 이건 변함을 예, 왜냐 이렇게. 그 병력을 수비적으로 배치시키지 않고 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뮤탈리스크가 이쪽 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네. 그 타이밍에 막힐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이게 무섭단 말이죠. 자, 지금 노비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가예요. 박성민 선수 겁이 없어요, 겁이. 네. 그리고 우석팬도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있거든요. 잠시 후 공이 될 것이고 자 이제 퀸들의 동력 다시 한번 한번 달아주고 있는 박성현 네. 선수 공에 만드는 타이밍까지 얼마나 지금 머리 숫자를 줄여주느냐입니다. 추가 병력 합류합니다. 합류해 봐요. 아래 저기도 올라옵니다. 지금 세 대 합류합니다. 러프게 만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위쪽에 러퍼 둘 자 번호 5번으로 밑에 있습니다. 오버로드 딱 잡고 근데 정원이 못하세요. 메딕에 그 에너지가 다 달았어요. 네. 마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예, 힐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공격! 공격! 예. 아, 예, 이제는 자, 막 밀어붙이는데요? 막 밀어붙이는데요? 이제는 한번 살짝 접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상대 다급하게 저글링 뽑게끔 선크 계속 짓게끔 유도를 했고 선발 뛰어 열 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네. 이재동 선수는 이쪽 멀티가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하이브까지 또 완성이 돼서 이렇게 세차게 바이릭 병력으로 이만큼 밀어붙인다는 것은 나머지 한 방도 한 방이 좀 늦는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네, 한 차례 더 막게 되면은 병력 구성만 되면은 이재동 선수가 좋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자원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최대 지금 포커스를 그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가 집을 누비는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내쪽까지 압박을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 잘 막기는 잘 막았는데 예, 박성균 선수가 후속 병력을 다시 한번 또 전진 배치시키고 이러면은 예. 예,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자, 구석에 붙어서 석고하지만 뚜껑이 엮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력들이 올라왔을 때 앞마당 방어라인 다 걷어내고 앞마당에 손상을 좀 줬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지금 자원 상황은 아주 좋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예, 10시와 4시까지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뮤탈을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생산을 네, 다시 남았죠. 예, 뽑아놨었던 뮤탈을 가디언으로 바로 변신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이재동 선수가 그래도 잘 막았고 되게 상황 괜찮은 건데 또 뽑아서 다시 그 가디언으로 변태시켜서 공격 가야 되는 그런 그 시간적 압박이 자, 내수와 열차 타이밍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이밍까지 확장을 안 했어? 그러면 선멀티 했겠구나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내수 일단 잡는 떨어지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뮤탈리스가 와서 막자니 뮤탈리스 죽어야 되고 뮤탈리스가 없죠. 여기 하나 예. 네. 뮤탈리스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서클 코너는 완성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에서 서클 뚫린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쪽 선멀티를 안다는 건 반대쪽 선멀티도 스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 확장기지 쪽에는 이 병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뭐 서클 짓거나 저 뭐냐 러커가 있거나 커널 뚫려 있거나 네. 자, 뽑아놓은 미탈스가 와서 내시를 지키기 위해서 내시 해처리를 깨지 못했는데요. 드랍스 살아났거든요. 아, 네. 병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앞마당 쪽에 병력이 있었어요. 예, 뒤로 빠지면서 계속 시위를 해보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더 싫어지 못했고 자, 일단 컨트롤해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예, 진짜 박성균 선수도 필사적으로 예, 이러는 가운데 자, 여기 있는 원드랍십 전략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예. 예, 나머지 투드랍십은 본진 아니 아닌 다른 곳으로 한번 갈 필요가 있거든요. 뭐 열시나 예, 가져나갔어요. 공격이 착착착 준비가 되는 와중에 박성균 선수가 드랍십으로 현재까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드랍십은 4시? 섬 쪽으로 한번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섬 쪽으로. 10시 방어 얼마나 됐습니까? 10시 방어 시작하는데. 지금 이재동 선수가 가장 신경 못 쓸 때가 바로 섬밖에는 없거든요. 투드랍십입니다. 투드랍십. 예. 그렇다면 10시 쪽도 마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커널이 없어요. 여기 있지. 커널 없습니다. 없어요. 투드랍십 다음에 뭐가 될까 궁금하거든요. 뭐가 될까? 2분에 100. 못 내리게 드론이. 아, 이거 내리고 뒤로 예, 빼게끔 만들어놨는데. 예, 못 내리고 드론 때문에 못 내리고 뒤로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가디언의 공격은 시작됐고 예, 상대 체제에 대한 정보는 글쎄요, 스캔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배스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자, 그리고 박성균 선수가 6시 쪽을 이제 돌출 그 재산벌티를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드랍십으로 지금은 크게 이득을 본 곳이 없습니다. 해처리도 지금 못겠고요. 맞습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드랍십에 대한 대응이 지금 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지금은 박성균 선수의 앞마당 쪽에 디팔러를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스커지 날아오는데요. 예, 상황이 됐거든요. 스커지 날아오는데요. 직선 코스가 최단 거리 땅마당칩니다. 이게 땅마당칩니다. 이 투드랍십 진짜 컸네요. 예. 이게 저 가다가 저글링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미니맵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예, 스커지가 바로 달려드는 모습. 야! 이재동! 뒤쪽 드랍을 시작을 이겨! 이제 정신 못 차리게 뭐라 다 크선까지 되거든요. 다크선까지 되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는. 병력이 예. 많지는 않은데, 화력이 강하지는 않은데. 떴어요, 미니맵 두 개 남았어요. 어플 못하게 만드는 데다가 맞습니다. 이거 들어오려면 병력이 다 와야 되거든요. 안으로 업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재동 선수 럭커 하나 실었습니다. 6시 맞다니! 6시 기가 막히게! 밀속을 추고 이재동 선수! 환상적인 드랍십 수비 그리고 정면 수비를 통해서 그냥 결승전 들어가는 문을 붙잡고 흔드는데요! 예.
저그가 예. 그리고 지금 5시 멀티가 안 깨졌습니다. 4시 멀티가 그렇죠. 예. 5시 멀티. 예. 4시요. 예. 안 깨진 게 진짜 크거든요. 예. 예. 깨졌으면은 그래도 저그가 아직까지 스트리케스에서 말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포켓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또 여기다 마인 매설 해놨는데 마인을 밟지도 않았고요. 필요하다면 뭐 태워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살로 여기로 와서 자 이제 공은 예. 이재동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다크스미 차츰차츰 뿌려졌고 예. 들어와서 러커 번호 됩니다. 떴어요. 카메라 떴어요. 이러면서 뭔가 박성균 선수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역시 드랍십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랍십 플레이가 막혀버렸어요. 원천봉쇄.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해철이 요만큼 남고 깨지진 않았어요. 예, 이게 지금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또 특심을 발휘하게 되는 원동력이거든요. 자, 다크솜은 거쳤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랍칩이 제대로 이득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날카롭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4시 쪽 서부학전 기지 쪽에 진짜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재동 선수가 부지불식간에 막아버리고 본진에 들어온 드랍칩 막아버렸죠. 게다가 섬 쪽에 들어오는 드랍칩 그 드론으로 상대방 병력 못 내리게 막아버리면서 또 막았죠. 가전 드랍칩 또 막아버렸고 그래도 아직까지 박성균 선수가 뭐 암울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게 이쪽 지역 그래도 확장이 돌아가고 있고 센터 지역의 병력을 이렇게 활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드랍십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공격을 통해서 한 번만 주도권을 빼앗아 오면은 베스는 그동안 막 잃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몰라요. 예. 네, 아직 몰라요. 네. 베스리 만약 이 베스 다 터지면은 진짜 희망이 없어집니다. 업이 얼마나 됐죠? 자, 플레이그 맞았고요. 맞았고요. 아, 베스. 베스 다 잃으면 안 돼. 3배나 이겼어요. 예. 자, 드랍칩이 그러면 이제 움직일 시간인데요. 드랍칩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지금 분명히 어디 한 군데로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레디 걸고 다른 쪽으로 압박을 가면서 드랍칩이 쑥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저게 드랍이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아줌마인 선수 있지 않은 상황에서 러커 네, 그 저그링이 드랍이 되었습니다. 키파일러까지 왔고 키파일러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야 손발이 딱딱 맞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작업입니까? 병력의 종류나 이런 것들 다 보고 한다는 거. 자 역공 볼까요? 역공. 자 본진 여기는 어쨌든 베스를 계속 싸우면서 베스로 막습니다. 저기는 이레디로 막는데 자 여기 자 병력이 많이 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박성근의 본진은 지금 난리가 났고 자 여기는 이재동 선수의 본진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박성근 뿌려지고 네 주역 업무를 빨리 깨야 되는데 주역 업무를 여기가 방역 상태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머물러 있어요. 저그리들이 닥치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앞섭니다. 엔지니어링 웨일을 한번 띄워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접기가 안 됐습니다. 도리어 드랍칩 두기가 드랍칩이 좀 이득을 못 보고 저그 드랍이 한 움큼 들어오는데 진짜 상대방의 가슴을 왕창 긁어냅니다. 한 움큼 들어간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쉴 틈이 없어요. 예. 3시 스타팅 지역까지 와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배슬이 계속 늘어나 10대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결국 3-3으로 제한되어 있고 풀업하고 베스 활용 여부에 따라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베슬도 좀 잡혔고 그리고 상대가 아주 꼼꼼하게 지파일러를 꼭 동반한 드랍을 해서 손이 많이 가게 만들고 자신의 드랍은 실패로 들어갔고 이재동 페이스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데요.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울트라가 어미 잘 안 됐지만 울트라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림을 많이 당한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섬이 다 돌아가요. 섬이 다 돌아갑니다. 폭갔습니다. 못할 게 없다는 거죠. 3시에도 해처리가 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6시를 드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병력이 센터 쪽에 미리 마중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적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박성균 선수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선택의 가짓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업그레이드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막 풀업해도 시원찮을 판이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한 두 단계 정도는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6시 밀리블 나와요. 야 이재동이 진짜. 말 그대로 레전드 킬러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신인 때부터 진짜 이름값 높았었던 선수를 계속 때려잡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그러니까 MSL 디펜딩 챔피언 박성균을 꺾고 또 결승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정말 포스트 마지훈을 떠올릴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 병력들이 결승전 문을 확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이 병력들이요. 지금 가는 이 병력들. 예. 센터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게 구석에 몰리면 끝이거든요. 대란이. 자, 맞습니다만은. 저 메시 다 떨어져. 저 포스트가 좋지 않습니다. 박성현 선수, 이해준 선수는. 예. 파크 선수에서 안전하게. 결승까지요. 이재동이 잡는데요. 이거는 예. 이레디벌리 울트라 그냥 가는 비비기만 해도 훨씬 더, 예, 훨씬 더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 건너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전혀. 예, 6시 그리고 다른 곳 자원이 말랐는데 예, 6시까지 지금 데미지를 입으면 박성민도 진짜 끝이기 때문에 아, 어디를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나? 이제 울트라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그리고,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포켓스에서 말랐으면 그냥 아예 또 이제 시계에 따라 그 쓸겠으냐 포켓스냐 이런 것들이 다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내 포켓스에서 바로 또 확장 또 들어갔고 예. 예, 스타팅 확장 들어가면서 예, 드론까지 다 붙이고 나이더스 코너까지 뚫는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금 전 소모전도 박성균 선수에게 훨씬 더 손해였습니다. 예. 그리고 머지가 예. 그동안에 뭐 손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도 SCB가 빼고 좀 잡히고 이런 구석이 있었고 예, 울트라랑 붙느라고 예, 배슬도 한 세 대 정도 지금 터졌고 아카데미가 깨졌어. 아카데미가 어느 것 하나 아카데미가 깨졌습니다. 지금 박성균 선수의 결승 진출을 예. 상처 추성이에요. 상처 추성이고 예. 지금 제대로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신도 어렸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균 선수도. 자, 최후의 짐장에 내리꽂히는 드랍인데요, 이거는. 네, 이거 본진에 떨어지면 그때 또, 예. 얼음식장 깨는. 정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자, 시선은 일단 이쪽 6시조로 모아졌습니다.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이재동 선수의 뒷발력까지 분명히 있겠죠? 예. 모든 것을 갖춘 드랍이겠죠? 예. 네, 결승의 문, 문고리 잡았어요. 예. 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죠.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너무 유리하거든요, 지금. 되게 유리하거든요. 자, 이제 갑니다. 예.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그리고 결승 진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 그거 나지훈 선수 이후로 결승의 문의 모습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 이제 이재동 선수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양대 리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설, 여지껏 전설을 깨기만 했죠. 자신이 전설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MSL 결승 진출에서 만약에 우승을 거두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은 전설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제도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 네. 지금까지 여러 뭐 팀 단위 리그에서도 선전했으면 아직까지 MSL에 결승 진출을 성공한 선수는 없거든요. 예, 박성균 선수의 진짜 투지 넘치는 진짜 아 계속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예, 들었었는데 투지 넘치는 공격과 수비 아 이런 것들은 최고! 최고 선수는 박성균 선수 공태현 시즌 4 결승전 경기는 김구현 대 이재동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동 그동안 세 시즌 동안이라 지난 3월이었었죠. 삼삼대천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그는 결승전에서 종종을 맞췄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그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 수많은 프로게이머 중에서 그 수많은 대회 중에서 양대리그 결승에 모두 진출했던 저그는 홍준호, 조영호, 마전 이 세 명의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 이외에 네 번째 이름이 새로 탄생했는데 그 이름은 이재동이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대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 자신이 이제는 전설이 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전설의 파괴자가 아니라 자신이 전설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3일 펼쳐졌던 혁명의 재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혁명이 전복이 될 것인지 이재동 선수의 전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구현 선수의 혁명이 재현이 될 것인지 결승 경기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선수 선전했습니다. 그동안 네, 공태현 시즌4 많은 선수들이 다 줄 탈락하는 가운데서 네. 유일한